내면 깊이 들어가서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난 왜 이렇지? 난 쟤보다 왜 못하지? 쟤는 왜 저렇게 잘하는데 난 왜 이렇지? 늘 상대적 비교 속에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 거절이라고 하는 그 막힌 아픔을 가진 모세를 보니까 저것이 저 에너지가 분노라고 분노로 끓고 있는 저 에너지가 방향만 바꿔지면 영적 거장이 되게 생겼어. 할렐루야. 그게 우리야. 여러분과 저 모두는 다 모세라니까요. 내면 속에 거절로 인하여서 지금 활화산이 타오르고 있어. 이 엄청난 거대한 감정의 에너지의 방향만 바꿔주면. 그래서 저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제 경험이 틀리지 않더라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보면 다 사명이 있어. 쓸만한 사람들이야. 원수가 먼저 딱 집을 지어버린 거지. 이 감정 에너지를 사용을 잘못해버리니까 방향이 엇나가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강박장애, 분노조절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래가지고 나중엔 정말 사람 구실 못하고 살게 되는 거지. 이제 여러분 다 사람은 거절받고 살고 있어요. 상대적 비교 아래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지 마세요. 다 거절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거절 못해봐요. 다 거절당했어. 이제 그 거절감이 해결돼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가서 그들을 데려오겠습니까? 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난 누굽니까? 내가 뭐 에집션입니까? 도대체 난 누굽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명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원래 히브리인이야. 근데 너가 지금 바로 공주한테 네가 이렇게 눈에 띄어갖고 그 애굽에서 살았어. 이렇게 설명 안 해줘. 나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뭐라고 묻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나다. 난 여호와다. 네가 너를 알길 원하니 네가 나를 만나야 된다. 아멘. 저도 20대에 기도할 때 매일매일 울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은 통곡하고 통곡하고 울면 끝자리에 저를 위로해줘. 그래 내가 해줄게. 또 울고 나면 또 해줄게. 울고 나면 그래 그래 수용해줘. 우리 엄마가 한 번도 나를 수용해 준 적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만나가고 만나가면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느냐. 사명자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아픔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거절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늘 상대적 비교와 열등감과 경쟁의식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런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